유튜브 시청자가 주목한 최고의 시리즈 한국 벤처 투자 명품 콘텐츠 21세기 큐빅판 셜록의 등장 큐빅 셜록 충분하지 못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투자 유치에 관해 잘 모르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 말게나 현실에선 불가능한 물거품이 될 테니 너무 시끄럽군 자네가 지난번에 못 모르는 벤처 사업가의 고민을 해결해 준 일이 벌써 자자하게 소문이 난 것 같아 아주 귀찮아졌어 아우 저 인터폰을 꺼둘 순 없는 건가? 와 진정하게 자네가 이럴까봐 내가 어젯밤 그 수백 통의 메일을 다 읽어뒀어 맹탕인 메일만 들어온 건 아니던데 그럼 뭐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한번 들어보겠나? 크빅셜록 벤처 생태계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당신을 따라올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일을 보냅니다 얼마 전 주변 스타트업 대표에게서 투자자를 소개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엔젤 투자자라고 소개하며 저희 기업의 엔젤이 되어주겠다고 했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PR을 준비해 미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PR을 듣고 난 투자자가 곤란한 표정을 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본인이 투자하는 분야의 기업인 줄 알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소개 과정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의 유형과 역할은 뭐고 어떻게 해야 적합한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왓슨! 자는 정말... 왜? 왜? 구미가 안 당겨? 알겠네. 더 이상 말 안 할게. 아니 아주 잘했어. 오래오래 내 옆에서 일해달라고. 나 대신 매일 읽어주면서 말이야. 셜록 어디 가는지 말 안 해주고 따라가게 할 거면 천천히라도 가든가.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천천히 갈 수 있겠어. 가만히 있자. 날 불러 세운 김에 질문 하나 하지. 많은 스타트업들이 왜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 이유야 어찌됐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긴 하지. 그런데 초기 스타트업 중에서 자금을 풍족하게 갖고 시작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고 싶을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왜 투자를 할까?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 한 끗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사기꾼이 안 생기지 투기는 생산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자는 생산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기업이 험난한 창업 과정을 제대로 견뎌내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뒤 급성장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때 그제야 비로소 투자 유치는 빛을 발하게 되지 그런데 여긴 지난번에 왔던 한국 벤처 투자와 기업이 몰려있는 그 거리 아닌가? 여긴 왜 또 온 건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국내 주요 투자자 유형을 논하려면 정부 부처, 한국 벤처 투자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지 왜 그렇지? 국내 투자자는 크게 엔젤, VC, 일반금융권, 공공기관 직접 투자, 일반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투자 규모나 투자 단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 VC? 내가 축구를 좀 해서 아는데 부주장 말하는 거 맞지? 자넨 다시 아웃이야 투자자를 이해하는데 부주장이 웬 말인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나 그래? 그렇다면 자네의 그 수준 낮은 리액션 받아들이도록 하지 VC는 벤처 캐피털의 약자로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과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힘든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자본을 의미하지 투자 위험은 좀 높아도 성공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네 그렇지 또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하기 때문에 단계별 투자자 분류도 알아두면 좋네 투자 초기냐 중기냐에 따라서도 분류가 다른가? 그럼 소규모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단계를 시드 라운드 이후 VC로부터의 투자 유치 순서에 따라 시리즈 ABCDE와 같이 부르는데 이러한 용어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관행을 가져와 쓰고 있지 투자자를 만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나
단계별 투자자 분류 가이드를 원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알려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별, 투자자별, 시기별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 투자자마다 제각각인 편이니까. 그렇다면 투자자의 역할은 뭔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금전적인 투자를 한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뭐 이게 단가? 자네와 나의 관계는 뭔가? 투자자의 역할을 물었는데 자네와 내 관계는 왜 물어? 아, 토달지 말고 대답해보게. 파트너? 정답! 투자자는 자금 외에도 다양한 조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하지. 그닥 썩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왜지? 자네만 봐도 그래. 내가 뭐 조언이라고 할라 치면 참견이네, 간섭이네 하지. 아, 그야 나는 경험도 충분하고 완벽하니까.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투자자의 조력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지. 그렇다 치고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이라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 업체나 고객사 후보를 찾아 미팅을 주선하기도 하고 스타트업 피칭 행사나 데모데이나 적절한 투자자 후보에 대한 1:1 소개를 통해 후속 투자 유치를 돕기도 하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금 외에 이런 투자자의 조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자의 조력을 포함해서 우리 회사에 꼭 맞는 투자자는 어디서 찾지?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지. 엉뚱한 투자자를 찾아가는 거. 제대로 된 투자자를 찾아갈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투자 분야가 맞는 투자자를 찾아가는 건 기본 중의 기본. 필요 금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투자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목표 기간 내에 자금 집행이 가능한지도 체크해야 하지. 거기에 투자 철학이 맞고 투자자 평판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를 어디서 찾냐고요. 아주 잘 찾아보면 되지. 그렇게 본다고 짠하고 나타나나? 거 말 맞네. 조용히 좀 하고 내가 지금부터 보라는 거 잘 보라고.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 다양한 투자협회나 각 투자자 홈페이지는 우선으로 검토해봐야 돼. 투자자의 인력 구성이나 포트폴리오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테니. 만약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모텔 펀드와 같은 펀드 출자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또 투자자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블로그, 이외에도 스타트업 관련 미디어나 투자 통계 사이트 등 온라인 정보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지. 괜찮은 투자자를 찾아내면 그 다음은? 만나야 할 거 아니야. 탐색까지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어렵다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거였으면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가 나한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지.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알겠네. 그러면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상세히 좀 알려주게. 우선 콜드메일이 있지. 콜드메일은 수신자를 직접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내는 메일을 뜻하는데 시드 투자자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가 시도해보기 좋은 방법이네. 두 번째는 지인한테 소개받는 방법이네.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이기도 하지. 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탐색해봐도 투자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지인이 없다면 투자자가 참석하는 창업 경진대회와 피칭 행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 이런 행사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투자자에게 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는 속담이 생각나는군. 맞는 말이야. 정식으로 투자자에게 피칭하는 행세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아. 투자자가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연사로 나오거나 토론회 패널로 참석할 수 있고 컨퍼런스 등의 일반 청중으로 참가할 수도 있지. 우연히 투자자를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평소에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생각해두면 좋겠군. 투자자는 매일 스타트업을 만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서 하겠지만 스타트업은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강점과 투자자에 대한 기본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오늘 의뢰 사건도 완벽하게 해결한 것 같은데?